아, 추워. 팔을 시려. 쌀쌀해. 오, 왜 이렇게 쌀쌀하지? 안녕. 안녕, 여러분. 좋은 아침이에요. 오늘 지금 9시인데, 근데 오늘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, 그래서 오늘은 보드를 탈 거예요. 진짜 오랜만에. 제가 원래 롱보드를 이제 종종 타는데 요새 한동안 되게 안 탔었는데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지금 타러 나가려고요. 아마 지금쯤이면 사람도 되게 없고 한가롭게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른 준비를 일단 좀 해볼게요. 선크림은 바르면 되려나? 요새는 뭔가 커버를 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완전 그냥 약간 톤업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어요. 이거는 케어존 거예요. 근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? 톤업 기능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묘하게 끈적거린다 그래야 되나? 전 끈적거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약간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거는 못 찾았어요. 배고파. 짠. 정말 별거 없지만 다 됐습니다. 뭐한거 같지도 않은데. 아, 입술만 발라야겠다. 끝. 저는 나가보도록 할게요. 가볼까? 여러분, 완전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? 제가 지금 보드를 타러 나왔는데, 글쎄, 보드를 안 가지고 왔답니다. 아, 짜증나! 장난하냐고! 진짜! 아, 이 인간이 정말. 아, 정신머리, 진짜. 어이가 없네. 취미생활도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, 이거.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. 집에 가서 보드를 가지고 나올게요. 아, 오늘 날씨 너무 좋다, 그죠? 요 며칠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늘이 되게 파래졌어요. 빨리 가고 싶다, 진짜. 차 하나씩 가는 거 귀엽다. 진짜 하나도 없고 완전 좋아요. 바람도 완전 시원해.
여러분, 저는 보드를 다 탔어요. 이제 집에 가려고요. 너무 오랜만에 탔더니 지금 다리가 후들거려요. 아, 제가 요 근래에 운동을 다시 시작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하는데, 아, 그래가지고 지금 몸에 알이 사실 잔뜩 배겨있는데, 아, 그래서 오늘 약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. 하여튼 이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집에 와서 씻어야겠다. 진짜 너무 덥다. 아유, 피곤해. 엄마, 저 왔어요. 이불이 그대로구만. 씻어야겠다. 아, 여러분, 오늘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찍 일어났나 봐요. 지금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요. 아, 좀만 자야겠다. 아, 너무 졸려. 아, 머리 이따 말려야지. 아유, 귀찮아. 으아. 아, 제대로 먹였어. 잘 잤다. 여러분, 저는 지금 일어나서 이제 저번에 기억나시나요? 방울토마토 여지껏 안 깠어요. 오늘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. 그냥 방울토마토인데 두 알만? 잘 됐을까?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모르겠다. 근데 신기하게 방울토마토가 이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긴 해요. 짠. 생각보다 맛있는데? 그냥 방울토마토 맛인데 그 매실 청 뭔가 살짝 미묘한 맛이 나는데 그 식감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게 껍데기가 없으니까 되게 뭔가 말랑말랑하면서 약간 찐득한 느낌?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성공. 성공인지 솔직히 매실 그 뭐지? 방울토마토 매실청이 이런 맛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지금 담근 거는 제 취향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한번 담아보세요. 생각보다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저는 저거를 해먹을 거예요. 옥수수 연유전. 자, 요리를 시작해볼까요? 고춧가루랑 스위트콘.
무게를 쫙 빼주래요. 물기가 많이 없는데. 얘는 되게 물기가 없다. 자, 부침가루를 넣어줍니다. 이거 되게 간단해요, 레시피가. 이렇게 옥수수에다 이걸 넣는 게 아닌가 봐요. 계량도 안 해. 아무리 생각해도 가루에 이걸 먼저 푼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이거 전에 동생이 한번 해줬거든요? 자기가 알아갖고 왔다고 하면서.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. 전 솔직히 옥수수랑 그 연유랑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그 전이랑 그때 진짜 맛있더라고. 그리고 진짜 완전 초간단이라서 진짜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안주용으로 진짜 짱이에요. 하지만 저는 간식으로 먹을 거랍니다. 아까 낮잠 자느냐고 점심시간에 놓쳤거든요. 제가 사실 요 근래에 완전 식욕을 잃어버렸거든요. 진짜 뭐 먹고 싶은 생각이 거의 안 났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옥수수 캔이 집에 있어서 요거 해먹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이 정도 물기로 저는 이런 전 먹을 때 요 끝에 가생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 바삭한 부분. 그래서 저는 조그맣게 할 거예요. 물론 지금 좀 커지긴 했지만. 그리고 저번에 한번 그때 동생이 해줬을 때 느낀 건데 얘를 완전 약간 좀 살짝 탈 정도로 바삭하게 해주면 진짜 맛있어요. 옥수수가 살짝 타서. 야. 아 너무 뜨겁겠다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괜찮아, 괜찮아. 이래야 더 맛있어. 아, 이거 다 익은 거 맞나? 짜잔. 첫 번째 반 완성. 이번에 아주 초절정으로 얇게 해주겠어. 펼쳐, 펼쳐. 그렇지. 그래, 이거야. 이 정도 사이즈만 하자. 이거 튀기나 했네. 안 돼. 카메라에 기름 튄다. 이렇게 살짝 흔들어주면. 지글지글. 연유 폭탄! 와 맛있겠다. 완성! 마침 맥주가 있어요. 저는 되게 이 칭따오를 되게 좋아해서 맥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작업해야 되는데 한 캔 정도는 괜찮겠지. 완전 그 연유 맛으로 먹는 거긴 하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옥수수랑 연유랑 완전 잘 어울려요. 옥수수를 지금 조금 태워가지고 옥수수가 완전 바삭바삭해졌어요. 진짜 맛있다. 와 진짜 맛있어. 환상인데?
와, 살겠다. 진짜 맛있다. 와, 조합 환상이다. 여러분, 이거 진짜 꼭 해드셔야 돼요. 간단해서 이거 진짜 완전 추천이에요. 물론 해먹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. 오늘의 영화 토이스토리 아 토이스토리 4를 볼 거예요. 보핍, 보핍이다. 아, 이 노래 너무 좋아. You guys in? You bet. Woody, you are gonna love this. No, I can't. Softy. And Molly would fall asleep with her hand resting on the book's heel. Stick out your pinky. Nice. 귀여워. 다 봤어요. 갑자기 급 흐려졌네요. 저 토이스토리 4 옛날에 극장 가서 봤었는데 그때도 마지막 부분에 울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다시 봤는데 이번에 또 정말 슬프네요. 뭔가 그 뭐지? 우디인가? 우디가 뭔가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는 게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에요. 하여튼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오기로 한 택배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막 도착을 해가지고 택배를 잠깐 까볼까요? 아우 아우 그래. 짜잔, 부츠를 시켰어요. 한여름에 부츠가 몇 마리냐겠지만 되게 길다 진짜. 이거 버리지 말아야지.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여름에 사실 부츠 신기는 좀 그렇긴 한데 덥겠죠? 근데 너무 이뻐요.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고 이거 한 6만원 이 정도였거든요. 진짜 마음에 드네. 제가 진짜 전부터 이 부츠 진짜 꼭 사고 싶었거든요. 또 진짜 고민하다가 한번 샀어요. 제가 니삭스 같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왠지 이것도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발이 아픈가 이게? 왜 이상해졌지? 짠. 치마 안쪽에 지퍼가 있네 이게. 아 벗기 너무 힘들어.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하드한 느낌이에요 좀. 그래서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가을에 신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좀 여름이라 아직 8월도 남았잖아요. 그래서 뭐 신고 싶으면 신는 건데 생각보다 이끈도 되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강해 보이네요. 제가 전 또 센 거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어우 너무 하드해서 가을쯤에 신는 걸로 하겠습니다. 만족.
오늘 완전 한량의 삶이다. 자, 그럼 이제 작업을 이제 하러 올라가 볼까요? 작업을 해볼까? 더워. 일단은 지금 그 어떤 제품 리뷰를 할 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늘 일단 영상 기획서를 써서 보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그거부터 할 거예요. 네. 이런 식으로 밥 먹으러 갑시다. 이따 해야겠다. 아이고, 여러분, 저는 이제야 기획안을 다 썼어요. 아, 진짜 저는 뭐를 하나를 하면 약간 되게 좀 약간 산만한 편이거든요. 집중할 때는 또 확실히 집중을 하는데, 근데 되게 그거 한번 집중하기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. 그래가지고 해서 쓰다가 그러다가 다른 것도 좀 하다가 영상도 좀 보다가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이 걸렸네요. 이제는 또 영상 편집을 해야 됩니다. 이놈의 작업 더럽게 안 끝나. 영상 편집을 해볼게요. 여러분, 저는 드디어 작업을 마치고 제 방으로 내려왔습니다. 오늘 뭔가 진짜 되게 알차게 산 느낌이에요. 휴일에 원래 이렇게 뭐를 되게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보드도 진짜 완전 사람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의 전세 낸 것처럼 완전 한가롭게 탔지? 거기다 연휴전 진짜 맛있었지? 근데 영화도 진짜 예전에 봤던 건데 정말 또 보고 싶었거든요. 근데 오늘 진짜 시간이 나가지고 봤는데 영화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거기다가 또 오늘 해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았거든요, 작업할 게. 근데 작업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다 끝내가지고 완전 진짜 되게 알차게 하루를 보낸 느낌이에요. 시간을 진짜 24시간을 진짜 알차게 쓴 느낌? 24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진짜 오늘은 되게 뭔가 온전히 약간 나를 위한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.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하여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보냈답니다.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이별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위로의 댓글들을 진짜 많이 달아주셨어요. 제가 진짜 살면서 사실 이렇게 막 위로를 막 많이 받아본 게 진짜 처음이라 되게 감개무량하고 근데도 진짜 마음의 위안을 정말 많이 얻었어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답글을 따로 안 달았던 댓글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하여튼 이제 차근차근 또 저를 위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알찬 하루를 보냈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